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안티구아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너무 예쁜 안티구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쁘네요. 여기 한 달 살기가 아주 기대됩니다. 과테말라 공항에서는 쉐어택시를 탔는데요. 1인당 15달러로 4명이 함께 택시를 쉐어하는 그런 것이죠. 보통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45분 만에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착을 위한 물건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메르카도 센츄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편 슬리퍼도 하나 사고 그리고 야채들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들어온 것이 또르띠아를 굽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미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재래시장에서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있어서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계란도 사고 생선도 사고 그랬는데요. 멕시코에서도 구하기 어려웠던 한국 라면이 거기 있었습니다. 라면은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거의 보약 같은 소울푸드죠. 그리고 신용카드도 결제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환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테말라 시티 공항 환전은 너무 심했습니다. 보통 1달러가 7.8로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6.08로 환전을 해줬는데요. 3만 3천 원을 환전하는데 7,300원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방코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환전을 했는데 환전하는 환율은 7.58로 했습니다. 그러니 공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행자들에게 필수품 유심카드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유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항에서 살려고 시도를 했는데 딱 한 군데 있었는데요. 가격이 좀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환전하면서 바로 옆에 클라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통신회사가 있어서 들어가서 문의를 하니까 번호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20GB 30일짜리 150개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라 보데고나라고 하는 슈퍼마켓에 가면 클라오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 15일짜리 뭐 7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15일 7GB 거기에 60분 통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50개 차례 핸드폰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50개 차례라고 하면 8,500원이거든요. 지난 토요일날 공항에서 봤던 그 금액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제가 도표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티구아는 중남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장기 체류를 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곳이지요. 저희도 안티구아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어 배우는 학원입니다. 루니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은 짧게는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일부러 안티구아를 찾아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안티구아에 입성하신 걸 환영합니다. 아, 벌써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뭘 하시나요, 오늘은? 여기서? 드디어 오늘부터 스페니쉬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매일 금요일까지 1시간씩. 우리는 1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100. 100. Entonces, 200, it's depending, it's masculine or female, the, for example, the tables, oh, okay. O silla, chairs, entonces, 200 mesas, o, exactly. The same, same. It's the same, exacto. Okay, do you have more questions? La diferencia, leyenda es ficción como Harry Potter, historia es algo real. ¿Está bien? Sí. Muy bien. Ustedes tienen una hoja aquí y por favor, amigo, leer los colores. Amarillo, blanco, negro, rojo, verde. El lleno es blanco. Muy bien, amarillo, blanco, negro y rojo. Y en el Popol Vuh tenemos el color negro. Vamos a comenzar con el color negro. 자, 온 학생들이 다 또르티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반죽을 구워서 완성된 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습니다. 과카몰리? 과카몰. 과카몰? 과카몰리. 약간 소스 조금. 그거 매울 텐데. 됐어, 됐어. 네. 맛이 괜찮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맛있어. 과카몰리가 맛있게 하는 거. 과카몰리 맛있어. 아보카도로 만든 거잖아. 팥은 인기가 없네요. 아, 아보카도를 한 거야? 아보카도. Ya, yeah. Ah, bueno, es para usted por las clases de español. Muéstralo, muéstralo. Mamá de español. Uy, si veo sin Con mistral. Pemiscles. Yeah, I love the food from Korea. I don't know why. Muy rico.
Qué rico. I hope you enjoy. Yes, I love the food. Qué rico. In the past, we have two restaurants from Korea. Yes. And I love miso. Miso, yes. But now it's no more. No more. It's because of COVID. Yeah. The problem is for COVID. Yes. Mm-hmm. And now it's possible to go to Guatemala City because in Guatemala City have a town. Yes. I eat in this place. Balloon fish. Mm-hmm. Do you know this is a special fish in Korean? It's very dangerous. We have a poison. Yes. Pogo. Si. Pogo. I eat this fish and soup. It's very, very delicious. Pogo. Uh-huh. The soup. Mm-hmm. And the fish too. Kind of soup is a normal soup, is a picante soup. I eat picante, but I don't like very, very hard spicy. Yes. But I try to eat. But I eat the fish, no cook. Mm. No cook sashimi. See? But this fish is very dangerous. Exactly. Poison. Exactly. So, 이렇게 해서 대충 뭐 한국 음식으로 차렸는데요. 비빔밥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닭찜, 그 다음에 만인들이 먹는 샐러드, 그리고 전, 특별한 날. 그리고 우리는 베지터블 많이 먹어서 이런 나물 종류, 네? 한국 반찬. Korean 겁니다. Mm-hmm. Which one is best? I love bibimbap. And the chicken is the second. Uh-huh. And the third, I'm sorry, but the salad is delicious. Okay. And how about you? Chicken. The first. Okay. And then verduras. Uh-huh. This one? Yeah. Oh, 전. Okay. 저 호박이. 네, 호박전. Chicken이. And a me encanta. Encanta. 고추장. Chili sauce. Chili sauce. Sauce bean. You like chili sauce? Yeah, Korean. Okay. Kimchi. Kimchi. Mm. Kimchi is very salty. Yeah, it's a bit delicious. But I mix with the rice. Okay. Rice and vegetable. So it does good. Okay. 이렇게 안티구아에서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리고 정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스페인어 배웠던 것들이 사실 여행하면서 많이 유용했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구아 한 달 살기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연을 봤다든지 또 박물관을 갔다든지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차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